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합작 특집입니다. 합작 네. 특집. 오늘은 이탈리안 페달 디자이너 까를로 소라시오와 네. MXR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MXR CSP033 1 토리노 오버드라이브. 네, 이름 참 어렵네요. 그렇죠. 이름만 세 줄 들어갔어요.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XR 커스텀샵에서 제작한 1토리노 오버드라이브는 노브가 많은 이펙터를 선호하는 톱 매니아들이 반길만한 제품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운드 질감과 함께 여러분의 정교한 시그널 체인에 맞춰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3밴드 EQ죠? 네. 3밴드 EQ랑 다른 스위치가 네. 달려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MXR의 이펙터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간단하죠. 네, 크게 다르진 않은 컨트롤입니다. 이탈리아의 부티크 앰프와 이펙터 제작자이자 MXR 커스텀샵의 게스트 엔지니어인 까를로 소라시오가 디자인한 1토리노 오버드라이브는 MOSFET을 사용해 클래식 진공관 앰프와 흡사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3밴드 EQ를 장착함으로써 사운드 쉐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스트, OD, 토글 스위치로 클린한 사운드에 적당한 컴프레션과 서스테인을 더해주는 부스트 모드, 더욱 공격적인 진공관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들려주는 OD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토리노 오버드라이브는 클래스 A 로우 임피던스 아웃풋 드라이버 형태로 정교하게 제작된 바이패스 시스템을 장착해서 긴 시그널 체인에도 톤 손실 없이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주며 이 MXR 케이스가 워낙 견고하잖아요. 견고한 MXR 케이스에 담아 고품질 잭과 스위치로 제작하여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살짝 제가 이 얘네가 뭘 콜라보를 했느냐, 이 안에 서킷은 까를로 소라시오가 다 만들고 케이스를 MXR에서 만든 건가요? 어쨌든 이런 시도들 요즘에 자주 보이죠. 네, MXR이 그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때는 이제 신스뮤직이랑 콜라보해가지고 네. 신조쿠라는 이제 덤블 대박 쳤죠. 네, 덤블 페달 하나 나왔었는데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트래블 고음역대 주파수를 컷 부스트합니다. 미드 중음역대 주파수를 컷 부스트하고요. 베이스 저음역대 주파수를 컷 부스트합니다. 보시면은 마스터 이펙터 전체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보시면 게인 오버드라이브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버튼이 있는데요. OD와 부스터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눌렀을 때 OD 모드고요. 네, 껐을 때가 부스트 모드입니다. 지금 LED 색상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드라이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봐야 되니까 OD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네. 클린 사운드부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2시에 일단 다 맞춰놓겠습니다. 네. 앰프 크랭크업이네요.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죠? 자연스럽고 저희가 게인 양을 한 번 더 줘보죠. 네. 볼륨 조금만 줄일게요. 네.
하이가 좀 쏘네요. 오, 하이는 좀 세네요. 전반적으로 중음역대랑 고음역대가 좀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저희가 EQ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이가 좀 거슬리니까 하이를 컷하고요. 네. 중음을 높이고 네, 이렇게 한번 연주해보도록 할게요. 좋은데요. 네. 드라이브 질감도 굉장히 좋고 중음역대도 단단하고 해상도도 높고 좋은 페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하나 정도만 더 만져보죠. 미드를 많이 깠고요. 네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아, 또 요즘 소리가 이렇게 나네. 저 확실히 쓰리 밴드가 그쵸? 통과 명성이. 빈티지하게 난다. 아우, 귀는 좀 아프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EQ가 성능이 뛰어나다는 건 확인을 했고 네. 부스트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아,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약간의 적당한 컴프레션과 네. 서스틴을 더해주고 있는 부스트 모드라고 표현을 네. 했는데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MXR에서 제공하는 샘플 세팅 세 가지를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1 부스타만테. 부스타만테. 부스타만테라는 약간 이름 자체가 약간 부스트를 하겠다는 느낌이죠. 부스타만테. 세뇨리 네.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 오케이. 확실히 뭐 그 저기 뭐지 클린 이제 부스터에 약간 프리로 쓸 수 있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까 뭐 저기 그 뮤트 기타 팝 뮤트 같은 거 있죠. 네. 이렇게 음악에 묻힐 수 있는데 네. 이런 거. 이런 거 치기에 되게 그쵸. 좋은. 그리고 자연스러운 컴프를 걸어준 듯한 네. 유리알 네. 사운드. 유리알 사운드.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리버브 같은 거. 아, 너무 과했네요. 제가 너무 과했네. 좋네요. 다음은
개인이 들어가 있네요. 네. 알프레스코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비슷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개인이 마스터가 있고 개인이 용도 네. 약간의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뭐 이런 건 약간 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힘 있는 펑크? 네.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샘플 세팅인데요. 뚜또 이베네. 약간 무슨 젤라또 회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뚜또 이베네. 아, 풀게인이네. 뭐 나오네요. 네. 와, 에너지가 넘치네요. 와, 힘이 장난 아니다. 그쵸. 일단 세팅 알았으니까 네. 맛은 좀 줄일게요. 네, 볼륨을 좀 줄이죠. 네. 아, 너무 줄였다. 또 이러면 또 에너지가 안 느껴지시죠, 더. 갑자기 교회 생각나는데? 이게 교회에서 치는 그 곡인데 어쨌든 사운드 굉장히 시원시원하네요. 네네네. 시원시원하고 힘 있고 그런 느낌이 강한 드라이브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은총 씨께서 일토리노 오버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이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MXR의 합작은 꽤 좋은 성능이구나. 그러니까 뭐 신주쿠
그 신스뮤직이랑 콜라보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었고 네. 좋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신스뮤직과의 콜라보 그리고 까를로 소라시와의 콜라보 점수를 준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 근데 둘이 너무 달라서 아 다른 느낌이요? 너무 달라서 근데 제가 그냥 이제 이건 개인적인 그냥 의견으로서는 그 MXR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좀 이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이제 닫혀 있지 않고 네, 계속 그렇죠. 또 이렇게 자신들의 범주 안에 있는 영역에서 또 이렇게 확장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뭐 저희가 좀 리뷰할 때 뭐 이제 고인물들 좀 약간 반성해라 약간 뭐 이런 식으로도 말도 표현하고 했었는데 또 잘 따라와주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그래도 MXR은 그런 브랜드 중에서 항상 이제 뭔가를 시도하는 느낌을 네네네. 가졌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1.5 뭐냐면 이 회사 생활을 해보면 사람을 한 명 더 뽑으면 두 명치 일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1.5 정도밖에 효과를 못 내요. 근데 이걸 스탠다드라고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스탠다드하지만 잘 만들어진 스탠다드한 페달을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까를로 소라시오라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네네. 이펙터 디자이너가 어떤 명 이펙터들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리고 익히 들어왔던 사운드를 좀 더 높은 해상도와 좀 더 좋은 질감 정도로 끌어올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1.5 라고 네. 평가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점수를 저희가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8.0 8.0 네 똑같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비슷한 것 같죠? 생각하는 게 그쵸. 저는 처음에 7.5를 적었다가 8점대로 다시 올렸어요. 제가 요즘에 좀 주의하자. 점수를 너무 막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 내부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7점으로 갈까 하다가 그러기에는 어떤 음악이든 잘 쓸 수 있는 이펙터인 것 같고 그리고 이 3밴드 EQ의 장점을 잘 살린 네.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뭐. 때문에 페달 자체가 약간 하이가 좀 있긴 하지만 네. 아까 뭐 보신 것처럼 뭐 그 뭐야 풀게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제 그 클린 그 크랭크업 되는 사운드를 잘 네. 활용하시면은 또 좋은 사운드를 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활용하기에는 네. 굉장히 좋은 페달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이제 3회에 걸쳐서 펼쳐지는 태그 매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태그 매치 맞네요. 두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이펙터들을 저희가 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다뤄볼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점수를 한번 먹여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